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네, 박사님.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그 어떤 게 궁금해? 요즘 골프신에서 자신의 몸에 맞게 이제 스윙을 하는 바이오메카닉이 좀 트렌드잖아요. 박사님도 그 바이오메카닉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잖아요. 요새 골프신에서 바이오메카닉이 주류이긴 하지. 나도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의 명예전당 교수가 마이클 아담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수업도 들어보고 역학의 대부이신 우리 권용호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그때 한참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워낙 프로들이 현장에서 많이 접목해서 쓰고 있는 이름이고 이제 트렌디기보다는 이제 확실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지. 박사님이 인정하는 국내에서 가장 바이오메카닉 이론을 잘 아는 분들 누가 계실까요? 바이오메카닉 이론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는 대표적으로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6명인가요? 첫 번째는 키네마틱 시퀀스, 압력이랑 패턴, 스포츠 박스, 바이오메카닉 이론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나상윤 프로님, 지면 발력 전문가, 이범주 프로님, 카탈리스트, TPI 프로그램, 몸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조민주 프로님, 제 골프신에서 되게 라이징한 교수가인데 모테스 모션의 이정호 프로님, 다양한 하체 움직임을 강조하는 얼리 웨이 시프트의 김건희 프로님, 이렇게 다섯 명이 좀 대표적인 교수가라고 볼 수 있지. 마지막 한 명은 누군가요? 마지막 한 명은 그들의 이론을 조금씩 알고 있는 바로 나. 이렇게 여섯 명이 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. 그러면 박사님은 그분들과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들의 바이오 메카닉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보다 많은 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. 셀피리오 HAD 그들보다 많은 바이오 주식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. 슬프다. 갑자기. 슬퍼졌다. 슬퍼. 내가 란마를 뵙고.